큰 손바닥을 돌려주시고 무릎이 골반 바로 아래쪽으로 올 수 있게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쏙 끌어당겨 등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주세요. 터널 모양을 만드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바닥 쪽으로 가슴을 천장으로 높이 끌어당겨줄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턱 당기고 시선 배꼽 후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윗등을 가득히 채우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배꼽 바닥 가슴 천장으로 고개 들어 높이 들었어요. 한 번 더 내쉬고 골반 최대한 가슴 가까이 끌어당겨주시고 내쉬면서 가슴 바닥 고개를 천장으로 높이 올려줄게요. 다시 허리를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자, 왼쪽 손바닥 머리 뒤에 팔꿈치 구부려서 올려주시고 마시고 팔꿈치를 겨드랑이 밑으로 당겨왔다가 내쉬면서 천장으로 높이 찔러줄게요. 옆구리 시원하게 늘려주시고 다시 둘 마시고 복부 둥글게 내쉬면서 팔꿈치 천장 고개 괜찮으시면 같이 들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팔꿈치 겨드랑이 사이로 가지고 와주시고 내쉬면서 위로 올라가요. 마지막 왼손 머리 위로 뻗고 3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왼손 바닥에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해요. 네. 오른손 머리 뒤에 놓고 똑같이 갈게요. 팔꿈치 겨드랑이 밑으로 가지고 오셨다가 내쉬면서 천장 바라보고 옆구리 드러나게 다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으로 쭉 뽑아줄게요. 셋, 복부를 둥글게 말아서 터널 모양 만드시고 업. 내쉬면서 위로 올라갈게요. 오른손 천장으로 뻗고 3초 하나, 둘, 셋. 오른손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 위로 쭉 빼서 아기 자세, 어깨 목 괜찮, 툭. 호흡 천천히 주실게요. 하나, 둘. 네, 복부 둥글게 말아서 상체 올라와 주시고 네, 선생님 이번에는 어디에 도움 되는 운동이죠? 복부 운동 제일 잘해요. 복부 근력 강화인가요? 네. 네. 엉덩이를 머리 위쪽에 놓아주시고 네.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에 놓고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 놓아주시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팔꿈치를 무릎 가까이 최대한 끌고 오셨다가 다시 천천히 상체 내려갈게요. 둘, 내쉬면서 턱 당기고 다시 다운. 셋, 올라갈 때 목이 먼저 앞으로 가지 않게 가슴을 밀어내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갈게요. 넷, 업. 마시고 다섯 다운 세 번 더 하나 둘 배꼽을 가슴으로 쏙 끌어당기며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서 준비 마지막 한 번 더 올라갈게요. 자 그대로 올라오셨으면 두 다리 기역자로 들어주시고 양손 왼쪽 무릎을 감쌀게요. 오른 다리 쭉 펴고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 교차 다시 둘 후 셋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고 와주세요. 반대쪽 다섯 여섯 발끝 멀리 찔러내면서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한 번씩 더 왼쪽 다리 뻗고 3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반대쪽 다리 뻗고 유지 하나 둘 셋 다시 무릎 접어서 양손 잡아주시고 바로 들어가요. 마시면서 두 무릎 쭉 펴고 양손 머리 위로 크게 팔로 원을 그리면서 돌아와 양손 무릎 다시 감싸주세요. 다시 둘 마시고 내쉬면서 팔로 원을 그려 같이
가지고 오시고 셋 다리를 낮게 뻗을수록 복근 더 많이 들어가요. 무릎 가슴 가까이. 네, 발끝 멀리. 다운. 자, 두 번 더. 하나.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원 그려서 무릎 잡고 마지막 양손 머리 위 내쉬면서 후까지 넣어주실게요. 그대로 복근 쉬면서 올라오시고 네. 다시 양손 배럴 위에 올려놓고 네발 자세로 준비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뒤에 있는 삼각형 손잡이를 가지고 오셔서 준비할게요. 어깨 높이만큼 오른쪽 주먹을 들고 팔꿈치를 접어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쭉 펴 얼굴 앞으로 주먹을 밀어주실게요. 훅 가지 않게 팔 힘 느끼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둘 다시 내쉬면서 팔 바깥쪽 힘 주며 앞으로 쭉 밀어줄게요. 다시 돌아올 때 힘 가지면서 천천히 셋 어깨 높이 유지해 주시고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게 겨드랑이 끌어내리면서 동작해 주실게요. 네, 내쉬면서 마시고 다섯 높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한 번 더 내쉬면서 후 밀어주실게요. 상체 유지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셨으면 이번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접으셔서 고양이 손바닥처럼 들어주실게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버티며 오른손 바닥으로 꾹 누르셨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팔꿈치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둘 내쉬면서 주먹 다시 바닥으로 꾹 다시 마시고 셋 천천히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힘 계속 들어가요. 두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다섯 다시 올라오셔서 오른손 제자리에 놓고 흔들어요. 왼손 스트랩을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가볼게요. 팔꿈치 어깨 높이만큼 들어올려서 접어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밀어줄게요. 다시 천천히 어깨 선상 유지하며 돌아오셨다가 둘 내쉬면서 마시고 셋 업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셨으면 넷 목은 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게 목 정렬 유지하면서 바닥을 봐주시고 한 번 더 갈게요. 업 팔꿈치를 접어 돌아오셨으면 다시 고양이 발처럼 주먹을 들어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만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다시 천천히 손끝 올라오셨다가 둘 내쉬면서 손바닥 바닥으로 마시고 셋 너무 흔들리시면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천천히 올라갈게요. 이렇게 고정시키고 들어가 주세요. 네. 마지막 한 번 더 주먹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제자리에 스트랩을 놓아주실게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거 어떤 거요? 이거 지금 바닥에 지금 깔고 하는 바렐. 바렐. 네. 바렐이 이게 지금 없으면 집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까요? 베개 같은 것도 괜찮으시는데 네. 너무 말랑한 베개 말고 좀 이렇게 크고 두꺼운 베개를 가셔도 좋으시죠. 좀 약간 단단한 베개 같은 거요? 그렇죠. 지금 방금 스프링 이거 하셨는데 네. 그 사람마다 힘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네. 강도를 높이려면은 높은 숫자 네. 할수록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힘드시고 내려갈수록 더 쉬워요. 그리고 요거 스프링 색깔이 있어요. 네. 이거 흰색이 제일 가벼운 거고 빨간 색깔이 제일 무거워요.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가주시고 좀 처음에 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런 하얀 색깔로 가볍게 들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 그러네요. 색깔이 네. 있네요 스프링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